안녕하세요. 하늘을 나는 베스입니다. 오늘은 평택고 대한리로 왔습니다. 지금 도착했는데 아직 아무도 도착하진 않았어요. 돌고래님이 도착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어때? 이번 또 이 두 번째 런칭이네요. 여기 좋지? 아우, 캠핑하기도 좋고 진짜 좋은데요? 근데 장소가 좀 협소해. 딱 그 인원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한 네 대 다섯 대 만땅이겠네. 네 대 다섯. 집사람이 해준 쭈꾸미 양도 많고 아침에 간단히 볶아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. 자. 작은 거 할까? 아니면 큰 자루? 아, 그거 됐어. 이만큼만 하자. 응? 이거는 이따가 웅준이랑 좀 더 넣어. 에이, 더 넣어? 어, 조금 더 넣어. 아, 이따가 또 저 오리도 있다며. 오리 조그만한 거 하나 팩에 하나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서 고기 사왔어요. 아, 이거면 충분해, 우리들이. 어쨌든 저기다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데. 예? 너무 작은데, 형, 이거. 예? 너무 작은데. 핸드폰 카메라를 저거 다 깨놔도 저기다 마운트 할 방법이 없어. 아니, 너무 작지 않아? 뭐가 작어? 좀 더 올려! 안 작다니까. 우동도 넣어야 되는데, 우동은 지금 넣을 수 없잖아. 이따가 해먹어야지. 많지도 않구만, 뭘 또. 많지! 갖고 왔지. 딱 한 판이죠, 뭐. 정량 곱하기 2 갖고 왔다니까. 도대체 그 집에 정량은. 야, 너. 많은데, 이 불이 먹으면, 너 아침에 뭐 뱃두들기면 먹을 거야? 라면도 먹어야 되는데? 소주 한 잔 하려고 내가 이거 뽑으면 됐어, 됐어, 됐어. 그만 끊어. 점심은 우리가 부실하게 먹잖아. 점심이 뭐 부실해. 제가 기사 도나스에, 토스트에, 저기 뭐야, 김밥 한 사람 앞에 두 줄씩 싸운대는데. 나는 사실은 뭘 싸갖고 나가려고 그랬어. 라면 먹을 거를 싫고, 응? 민물은 중간에 내릴 수가 있잖아. 내릴 때가 있나 저기? 아무 데나 내려도 돼. 이런 데가 산 계곡 가면은 그거 내릴 때 있어. 그냥 내려도 돼. 편판하니까 바다 같지 않아서. 민물로 오면 이런 맛이 있습니다. 바다로 가면 물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부랴부랴 세팅해서 나가기 바쁜데 민물은 물때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물이 올라와 찰 일도 없고 빠져서 턱에 걸려가고 생쇼할 일도 없고 느긋하게 나갑니다. 물론 시즌이 되면 피딩 타임도 지켜봐 또 부지런히 나가야겠지만 어차피 오늘 뭐 한 마리 잡으면 땡큐 아니겠습니까? 진짜 올해는 좀 잡자. 이렇게 다닐 줄 알았으면 마음 주고 하는 게 아닌데. 이거 잡아가 손질을 다 해가지고 냉동하는 거죠. 바다에서 갖고 온 상태로 그대로 냉동. 그냥 그대로. 민물 전 민물을 담으면 안 돼. 민물 다지 말고 바다에서 갖고 온 상태로 그 짠물에서 그대로 그대로 이제 분리만 해갖고 조금 조금씩 바닷물질 다물도 형이 그러면 해가 담으면 되지. 해동을 시키면 그대로 살아나 싱싱하게. 근데 그 민물을 손을 대면 안 돼. 그대로 살아있지. 싱싱함이 그대로 살아있어. 그럼 절대 손질하면 안 돼. 계란은 4개니까 안 터뜨리고 2개 딱 넣을게요. 아이, 하나만 넣어. 아니, 4개 다 못 먹어. 저녁 이거 또 2개는 어떻게 하려고? 그래.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. 내일 아침에 2개 그러니까 먹으면 되잖아. 그래. 그러니까 나 계란이 남을까봐. 아, 그럼 니 거하고 내 거하고 2개야 싸우지 말라고? 아니, 그게 아니라 또 터뜨리면 물이 탁해지거든. 근데 넣고 넣어서 그렇게 짜고? 너 해봐, 이게 노란이 반숙 있잖아. 에이, 나 이제 조금이면 너 반 줄까? 많이 드세요, 많이 드세요. 아니, 너 하나 먹어. 아, 드세요. 너 하나 있을 거 아니야? 어, 하나 도망갔어. 부러진 거야. 추억 속의 오늘을 감상하래. 그래갖고 열어봤어, 오늘이 뭔가. 이게 또, 2016년 2월 23일. 누구야? 아들내미 데리고, 내가 낚시 갔던 거. 응, 그 커피 한잔 먹으면서 찍은 거. 그거 누가 보낸 거? 자, 다 먹었습니다. 다 먹고, 이제, 런칭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기 태양이, 자, 지금 저기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. 바람은 살살 불고 있고, 약간 추워요. 아, 바람이 부니까.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? 이렇게 나온 게 좋지. 그죠? 네.
앞으로 좀 와. 뒤에 걸린다. 그 낚싯대 걸렸잖아. 색깔이 영 아닌데요? 그지? 지금 색깔에서 우리 완전히 커피색이야. 낚시할 줄 모르는데 여기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한 자리에서 막 한 10마리 짜치 잡게 해주니까 이거 내 거 낚싯대. 아니 그때 난다 시즌 때지. 지금은 어딜 가나 제일 어려울 때야. 야 저기하고 여기하고 지질이 틀리다. 저쪽은 뻘밭이다. 이쪽에 오니까 지질이다. 야, 입질한다! 날라본 말 이거를 지금 코스팅해서 갖는 중에 첫 입질이 왔습니다. 두둑! 두둑! 하고 그냥 말았어. 에? 뭐라고? 절로 더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면서 다시 하자. 응? 우리 런칭한 데 있지? 거기 바로 밑에 있지? 거기에 가면 이렇게 하다 이렇게 떨어져. 예전에 여름에 왔을 때 그 한 자리에서 많이 잡았었거든. 근데 워킹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거기. 이 시즌에 딱 데리고 와야 고래가 딱 잡으면 와 이거 베스 이 맛에 하는구나 딱 그럴 텐데. 그냥 아무 데나 떨고 이렇게 흔들고 있으라 그러면 와서 두둑두둑 이러고 그냥 덤빌 텐데. 난 대청호에서 렁커를 내 꼬로 했어. 내 렁커는 아직 못 잡아. 내 꼬로 해서 내 꼬 이렇게 그 곧불이 툭 던졌는데 쓱 내려가다 갑자기 줄이 쫙 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뻑 쳤지 그냥. 그것도 유예일대로 아침에 새벽에. 때로? 어, 그거 막 찡찡찡 해가면서 끄집어냈으니까. 나는 렁커를 두 마리 했는데, 지금까지 렁커는 없는 걸로. 다 대청호에서만 했어. 사진 한 장 찍어줘. 해요. 해요. 지도 무서워서 일어서지 못하면서 나보고 일어서서 하래? 대단합니다. 야, 저 균형 감각 보세요. 나는 무서워서 쓰지도 못해. 야, 대단합니다. 원래 난 스노보드 타던 애라, 응.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타던 애라 이런 거 많이 해요. 그만해. 그러다 이제 뒤집어진다 이제. 엎어질 만큼은 안 해요. 기단수라 쪽으로 나 내려가 볼게. 응. 식사하셔야죠. 일로 와. 여기 따뜻해. 우리 가는 것보다 한 사람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여기 수온이 거기보다 1도 이상 높아. 쭉 와. 여기 합수부에서 밥 먹자. 야, 여긴 뭐 나올 것 같아, 느낌이. 근데 안 나올 거예요. 여기 해봤어? 여기 할 때마다 안 나오는데? 이 안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지? 내가 워킹만 다녀봤죠. 저기가 기산수로 거기 어디야? 그 함덕면 그 사우나 그거 연결되는데 거기잖아. 네. 초봄에는 저런 합수부부터 시작되더라고. 네? 여기도 석축이라 여기가 수온이 저쪽보다 훨씬 높아.
아까 저기서 5점 몇도 나왔는데 여기 오니까 6.6도까지 올라갔어. 이제 도킹을 해야지. 내 보조배 때문에 될까? 너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가운데 들어와서 머리만 쑥 비밀어. 앞으로 와서 여기로 쏙 들어오면 돼. 낚싯대 이렇게 넣으면 묶어 묶어 묶어. 어떻게 묶어 이거를 못 묶지. 오케이 됐어. 그래도 어? 그래야 민물은 떠내려가진 않잖아. 아이고 꽝일 거는 예상을 하고 왔지만 그래도 한 마리라도 나올 줄 알았어. 아 짜증나서 나올 줄 알았는데. 야 힘들어. 항상 낚시는 이렇게 시작을 해. 이렇게 연광을 치대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작이 되지. 근데 아까 오다 보니까 물 얼은 것 같던데. 에이 이 날씨에 얼었겠어. 물을 이거 3점 몇도 아니야. 물 그렇게 안 차. 고래야 네? 빨리 따와. 탐험하러.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 워킹 다 하는 거야 이렇게? 네. 그러면 여기 나오냐 시즌에? 네? 나와? 나와요. 응? 네. 너도 와봤어? 그럼요. 25분이면 오니까 아까 거기 대학이 주차하는데 거기까지가 아무도 없어. 여기 타 있는 거 보니까 저쪽에 있나. 야 여기는 수온이 엄청 높아. 8도야 저기보다도 훨씬 높지. 아까 거기하고 지금 여기 합수부 딱 갈라져서 일로 들어와 보면 수온이 확 올라가. 여기 낚싯대네. 여보세요? 예 형님. 응. 좀 잡았어요? 아니 늠은 나와. 안 나온다는 얘기지. 안 나와?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는 얘기. 안 나와? 그렇죠. 그 기산수로 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수온이 엄청 좋아서 9점 몇 도까지 나와. 그 대낮군 있기 전까지 들어가 봤거든. 거기는 수온도 엄청 높아. 여기보다 한 3도 높아. 근데도 아무 적이 없어. 반응이. 여기보단 남양이 더 빨라. 가면서 여기서 남양으로 가버릴까? 그건 안 돼. 용준이 여기 저녁 먹여야 돼. 남양호 오전에 간대. 여기보다 남양호가 수온이 빨리 오르잖아. 짜치라도 혹시 나올까 싶어서. 아니 바람이 안 불어 그래. 오늘 바람 안 불어 잔잔하니까 이러지. 바람 불어 봐. 여기 파도 장난 아니야. 진짜? 어. 안 오는데 니가 있구나.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. 수분 모신다고. 여기가 바닷바람이 터진다고. 남양어도 똑같아. 그러니까 남양어도 3월달 되면은 오전밖에 못 타. 오전에 타면 10시에 터진다 그러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타가지고 10시 되면 철수하는가 바람 터지면. 타지 못하니까.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갈수록 10시, 10시 반, 11시, 12시 이렇게 늦어져 바람 터지는 시간이. 그러다 어느 순간에 바람이 안 터져. 그러면 리볼 딸 됩니다.